이재명 후보가 현역 지사 신분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지사 찬스 논란도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일부 중고등학교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낙연 후보 측은 교육 현장까지 개인 공약의 홍보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와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떤 해명을 내놨는지 윤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중학교에서 온라인 가정통신문인 이알리미를 통해 보낸 공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딱 보면 이재명 대표 공약인 걸 대부분 알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학교 측은 도청의 안내 공문을 받고 단순 공모전 성격이라 판단해 공지했다며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일부 중고등학교, 대학교 홈페이지에도 같은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홍보에 34억 원의 예산을 쓴 것도 모자라 교육 현장까지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공약사항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학부모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정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경기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미 4회째 진행하는 공모전 홍보라며 학교가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부분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공모전 시행한 거지 학교 게다가 이렇게 학부모들한테까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거라서. 이재명 후보 측도 지자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과도한 트집잡기라고 했습니다. TV 주선 윤수영입니다.